이쪽은 이게 이제 이쪽은 다른 거걸랑 그래서 얘를 여기 이 부분 이거 분리시키셔야 돼요. 이거 분리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서트 익스트랙트해서 이게 이제 분리가 또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와 이거 이게 분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게 또 분리가 되는 거야. 이게 또 분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 이거 역시 익스트랙트 해서 분리가 되고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이 엣지가 지금 익스트루드가 돼서 자 아래로 떨어지는 거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두께를 이제 이거는 이쪽으로 나온 이쪽에서 오는 거고 얇게 얇게 잡아줘야 돼. 비슷하게 얇게 자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잘 잡아줘야 되겠죠? 잘 잡아주고 오브젝트를 익스트루드 자 안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지워주고 비워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전체를 자 요건 베벨 한번 줄게. 베벨 베벨 주셔야 돼. 우와 안 되겠다. 엣지 선택 엣지를 선택해서 베벨 그래서 베벨 와 너무 얇을 것 같은데 너무 얇아 조금만 더 두껍게 할게요. 조금만 더 두껍게 너무 얇으면 여기 유리로 꽂아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얇으면 내가 힘들어. 다시 지워버리고 이렇게 해서 베베 그러면 3번을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insert edge 여기다가 추가 그래서 3번 눌렀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도록 자 이쁘게 잡아주시죠. 이쁘게 자 이쁘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자, 이제 여러분 손이 좀 많이 필요해요. 이게 이쁘게 형태가 잡히려면 손이 많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자꾸 작업이 이쁘지가 않은데 자꾸 다른 작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어? 작업을 데이터를 이쁘게 만들려면 손이 많이 가야 되는 거야. 어?
만드는 거로 그냥 끝내면 안 돼요. 어? 공부할 때 제대로 해놔야지. 작업을 해놔야지. 자, 그래서 자, 이거 한번 미러 시켜보면 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미러 아이고, 씨 이건 좀 잘못됐다 하여간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유리를 꽂아줘야 되겠죠? 유리? 유리. 자, 유리는 뭐 만드셔도 되고 그냥 만드셔도 되고 여기서 뽑아내셔도 되고 뭐 그건 상관없겠죠. 크리에이트 폴리곤 툴. 여기 가서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뭐야 왜 끊어졌어 끊어졌어 자 이렇게 네 개 자 이쪽에 와서 얘를 여기다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자 이렇게 자 이게 요 본네트 안쪽에 유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동차 다 그렇잖아요. 앞에 이제 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 차 있으니까 차를 가져가서 보세요. 그러면 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차가 여기서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요 안쪽에 이렇게 어? 그 안에서 받침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게. 그래야 그 받침이 있어요. 거기서 뭐가 있어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그 어? 그 뭐죠? 이거 이것도 들어가야 되고 와이퍼도 들어가야 되고 낙엽이 내리면 그 안에 막 쌓여. 네? 여러분 그거 모르지? 낙엽이 내리면 그 안에 막 쌓여있단 말이에요. 낭만이지. 눈도 쌓이고 어떻게 됐더냐. 자, 인설 대자입니다. 아, 요거보다는 이쪽으로 먼저 하죠. 요렇게 하나 일단은 먼저 두 개를 먼저 추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잡고 여기에서 볼록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야 이거는 얘는 얘가 참 굉장히 좀 까다롭게 생겼다. 그죠? 얘를 여기까지 내깁시다. 안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 바킹에 이게 꽂아주면 돼요. 유리가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인설트 했지. 이제 해서 이쪽에 하나 자 너무 많은 양을 처음부터 가지고 가시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탑에서 이렇게 자 여기에서 이렇게 그리고 각자 포지션을 조절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오 자 이런 형태로 자 이 선이 좀 꼬이지 않도록 이것도 역시 이렇게 펴주고 정해지겠죠. 얘하고 일단 얘를 미러 시킬게요. 자 미러를 시키면서 보면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밀어를 시키는 거예요. 저렇게. 그러니까 유리가 상태가 되죠, 그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유리가 되죠, 그죠? 오, 그 다음에. 지붕도. 지붕은. 인설돼 있지. 여기다 나 추가를 시켜줘야 되고. 이쪽에 가서. 얘를. 이렇게 여기서부터 원형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 이 창 만들면서 창을 만들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유리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앞에 보세요. 여기까지 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선이에요, 선. 정확하게 형태적인 요소나 이 선의 요소나 곡률의 요소나 이런 것들이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가면서 잘못됐으면 과감하게 그 부분을 지우고 수정을 해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어? 알겠습니까? 그리고 검사 맡으세요. 네, 하세요.